네, 한 주간의 문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몇 주가 이제 대학 입학 주간이었는데 네. 사실 이맘때쯤이면 선배들이 뭐 후배들 군기 잡는다 뭐다 해서 네. 복종을 강요하는 행태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선 이른바 행동 규정이라는 게 메신저로 돌았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한 대학에서 일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생활 규정 같은 식으로 뭔가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것이 돌았는데 이제 거기 내용으로 나온 것이 진한 색조화장 금지 네. 그리고 뭐 모자 금지 레깅스 규제 구두 규제 귀걸이 규제 서클렌즈 규제 여기 지금 예, 영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단학과체 의무적 사용 선배에게 극존칭 단학과체라는 건 거의 군대에서 시키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뭐 개인 차량 오토바이 택시 이용 금지 흡연도 자기가 먼저 피면 안 되고 다 큰 어른인데 네. 선배의 허락을 맡은 이후에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학교만이 아니라 네.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이 신생들하고 같이 MT를 갔는데 선배가 빨간 모자 군대에서 조교들이 쓰는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후배들 막 집합시키고 이렇게 막 그 PT 체조를 시키고 네. 월차료를 주고 네. 구보를 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대학교 내에서의 군사 문화가 너무나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네. 물론 모든 대학들이 매년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이 대학 내 군대 문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이유가 지금, 뭘까요? 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회 대학에서는 이런 식의 문화가 없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이는데 90년대에는 예.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끼리 네. 이런 식으로 군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서열을 강요하고 아. 요즘에 뭐 선배가 후배한테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몇 학번 무슨 학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라고 시킨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후배한테 인사시키는 대학 문화는 옛날에 ROTC 말고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반 학생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 요즘에 뭐 학교 붕괴다, 공교육 붕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그 MT 같은 데 가서 후배들한테 얼차례를 주는 장면 방금 나온 것이 어쨌든 그 학교 붕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학생들이 제대로 시민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체성을 상실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집단성 속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닌가. 집단성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수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1기, 2기, 3기.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인간과 인간을 평등한 관계로 대하지 못하고 자꾸 수직 서열 관계, 누가 강하냐, 누가 선배냐, 이런 식으로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가서까지도 선배들이 말하자면 갑질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앞날이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걱정스럽게 학교를 보내서 이제 겨우 대학교 자식을 보내서 좀 마음을 놓나 했더니 네. 대학에 가서까지도 선배한테 또 혹시 혼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정말 황당한 국면으로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신입생들에게는 교수님보다 더 무서운 선배님이란 예.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좀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좀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예. 대중문화계의 핫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일명 요리남 열풍이 불고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예, 요리하는 남자 대폭발입니다. 네. 지금 일단 차승원 씨,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승원 씨가 만능 요리남으로 등장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프로그램도 다 남자들이 나와서 요리를 합니다. 여기 지금 뭐 여기 맨 왼쪽에 이제 오른쪽 왼쪽 위편에 냉장고를 부탁해 있고 그 오른쪽에 아빠 네. 어디가? 아빠가 요리했죠. 네. 패밀리가 떴다. 다 남자들이 요리했고 여자 딱 한 명 이효리 씨는 먹는 담당이었고 스타 셰프 남자들 요리. 네. 스타 셰프 밑에 오늘 뭐 먹지? 이거 신동엽 씨, 성시경 씨 남자들 요리. 네. 정글의 법칙 남자들이 요리하고 가끔가다 여자 한 명 나오면 먹는 담당이고 삼시세끼도 방금 말씀드린 차승원
박정원 씨, 맨 마지막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것도 아버지들이 요리해서 아기한테 먹여주는 장면. 네.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요리하는 장면이 요즘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남자 요리 빅데이터 분석을 해봐도 관련 키워드로 등장을 하는 것이 잘하다, 귀엽다, 좋은, 괜찮다, 건강한, 근사, 먹고 싶다, 섹시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네. 요즘에 남자가 요리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그런 시대로 지금 진입한 것 같습니다. 요생남이라는 그런 단어도 등장했더라고요. 아, 요리하면 섹시하다는 뜻이 네. 아, 예, 예. 제가 뭐 얘기만 들어도 지금 흐뭇한데 예. 정리를 해보자면 예. 요리 잘하는 남자 연예인 예. 또 말 잘하고 잘생긴 요리사 예. 이 두 가지 부류의 어떤 남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를 뭐라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이렇게 요리하는 남자 얘기 들으시면서 아주 흐뭇하다 그러셨는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요리하는 남자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들이 흐뭇해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힘을 써야 되는데 네. 왜 집안에서 힘을 낭비하냐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고도 산업사회가 됐기 때문에 남자가 힘을 쓸 필요가 없고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남자가 가사일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여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육아 스트레스, 가사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에서 아 저렇게 다정다감한 남자하고 같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네. 이런 판타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요리하는 남자가 남자의 대표적인 지금 매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유야 어찌됐든 진정한 남녀 평등은 가사 노동의 균등화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로 반가운 얘기가 아니었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